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Z 폴드 7을 이제 사용한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사용하면서도 정말 잘 만든 폰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시리즈가 안정화 되면서 최적화도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최적화된 기능들 대부분의 유저들은 진짜 기능을 다 모르고 계시는데요. 아는 사람만 쓰고 있는 그 기능들 오늘은 Z 폴드 유저라면 꼭 써야 할 사용팁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Z 폴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화면을 거의 이렇게 펼치지 않고 주로 커버 화면으로만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커버 화면으로 쓰다가 영상이나 문서를 크게 보고 싶을 때는 펼쳐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만큼 커버 화면의 활용도가 높은 덕분이에요. 그런데 일반 갤럭시보다 화면 폭이 좀 좁다 보니까 오타가 자주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바로 문구 추천 그리고 클립보드입니다. 문구 추천을 켜두면 자동으로 추천 단어를 보여줘서 다시 지우고 입력할 일을 크게 줄여줍니다. 하시는 방법은요. 설정, 일반, 키보드, 삼성 키보드 여기에서 문구 추천을 켜두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자주 입력하는 단어나 문구를 자동으로 학습을 해서 다음 입력 시에 추천으로 띄워줍니다. 더 빠르게 원하는 문구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클립보드인데요. 이 기능은 자주 쓰는 문구를 저장해뒀다가 빠르게 불러올 수 있어서 타이핑할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주소, 통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끝인사와 같은 문구들 있죠? 클립보드에 고정해두면 입력창에서 클립보드 버튼을 눌러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쓰는 문구를 삼성 노트에 적어둔 뒤에요. 복사해서 클립보드에 저장해두고 있어요. 이렇게 고정만 딱 해두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글쓰기 어시스트와 클립보드를 잘 활용하시면요. 커버 화면에서도 오타율을 확 줄이고 훨씬 편하게 글을 입력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 방법으로도 오타가 많이 난다면 키보드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점 버튼 그리고 키보드 크기 메뉴에서 원하는 사이즈로 키울 수가 있어요. 가장 크게 설정을 하면 화면 절반까지 키보드가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Z 폴드는 특히 스크린샷 찍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전원 버튼 위쪽에 볼륨 버튼이 있어서 두 손으로 이렇게 동시에 누르는 거가 참 번거롭더라고요. 설정창을 내려서 캡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편한데요. 그래서 저는 전원 버튼을 두 번 딱 누르면 바로 스크린샷이 되도록 설정을 해뒀어요. 방법은 간단한데요. 먼저 갤럭시 스토어에서 굴락을 다운받아 주시면 돼요.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야 합니다. 이 굴락은 삼성 갤럭시 유저라면 절대 몰라서는 안 될 필수 앱이죠. 굴락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루틴 플러스에 들어가세요. 새 루틴을 만드시고요. 조건 추가하기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버튼 액션, 측면 버튼 두 번 누르기를 선택해주세요. 다음에 실행할 동작 추가하기를 선택하시고요. 기능을 눌러주신 뒤에 화면 캡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두시면 전원 버튼을 딱 두 번 누르면 이렇게 스크린샷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저는 캡처를 하자마자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도 해뒀는데요. 굴락의 나이스 샷에서 화면 캡처 후 삭제 버튼 표시를 켜주시면 돼요. 원래는 캡처 후에 삭제 버튼이 안 보이지만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캡처할 때마다 하단에 삭제 버튼이 나타납니다. 스크린샷 그리고 필요 없는 건 바로 삭제까지 원터치로 해결할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해요. 여러분, 이렇게 Z 폴드 커버 화면으로 유튜브를 볼 때 화면이 좀 작게 보이죠? 화면을 키우려면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이게 또 귀찮습니다. 평소 자동 회전보다는 세로 모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오로지 커버 화면에서 유튜브 볼 때만 자동 회전으로 설정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를 굴락 루틴 플러스로 해결을 했어요. 방법은 간단한데요. 굴락 그리고 루틴 플러스에 들어가 주시고요. 새 루틴 추가를 눌러주세요. 이후에 조건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기기 접힘 상태를 선택하시고요. 완전히 닫힘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앱 실행, 유튜브를 선택하십니다. 그 다음 실행할 동작에서는요. 디스플레이, 그리고 화면 방향, 자동 회전을 선택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설정하면요. 다른 앱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갤럭시 폴드를 펼쳤을 때도 자동 회전은 꺼진 상태로 오직 커버 화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덕분에 버튼 누를 필요 없이 커버 화면에서 영상 볼 때만 자동으로 화면이 넓어져서 훨씬 편리해요. 여러분, 이 화면은 제가 직접 꾸민 Z 폴드 7의 메인 화면인데요. 스티커를 만들어 붙여가지고 조금 더 나만의 개성을 담아봤어요. Z 폴드는 큰 화면 덕분에 이렇게 DIY로 꾸며주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제가 이전에 갤럭시 꾸미기 사용법 영상을 제작해둔 게 있거든요. 꾸미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Z 폴드 7을 꾸미시기 전에 가장 먼저 꼭 확인해야 할 설정이 있습니다. 바로 커버 화면 미러링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거는 꺼두셔야 되는데요. 이게 켜져 있으면요, 홈 화면에서 설정한 내용이 커버 화면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반대로 커버 화면에서 설정한 내용이 홈 화면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요, 커버 화면과 메인 화면의 화면 비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 화면을 열심히 꾸며뒀는데 홈 화면을 손보다 보면 커버 화면이 이상하게 깨지거나 비율이 맞지 않는 모습으로 덮어 씌워져 버립니다.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해결 방법은 간단한데요, 설정에 들어가시고 홈 화면 그리고 커버 화면 미러링 해제 요것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버 화면과 메인 화면을 각각 따로 꾸밀 수 있어서 훨씬 깔끔하게 정리되고요, 원하는 대로 DIY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디폴드의 이 메인 화면에서 꼭 써야 할 기능 중 하나가 바로 태스크바인데요. 저는 평소에는 화면을 최대한 넓게 쓰기 위해서 태스크바를 숨겨두지만 앱 전환이 필요할 땐 화면 하단에서 위를 살짝 올려서 태스크바를 불러오고 있어요. 태스크바 좌측에는 앱 모드보기 버튼, 그 옆에는 제가 바로 가기로 지정해둔 폴더, 그리고 우측에는 최근 실행한 앱 3개까지 저는 고정을 해뒀습니다. 이 구성이 왜 편리하냐면요, 유튜브 보다가 카톡 답장이 올 때 영상을 멈추지 않고 팝업으로 띄울 수도 있고요, 카톡 대화 중에 캘린더를 바로 열어서 일정 확인할 때도 빠릅니다. 또 문서를 보면서 동시에 브라우저를 검색하거나 메일을 쓰면서 갤러리에서 사진을 불러올 때도 굳이 홈화면까지 나갔다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점이 Gfold 태스크바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멀티태스킹을 훨씬 직관적이고 빠르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설정 방법도 간단합니다. 설정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태스크바 사용을 켜주세요. 두 가지 모드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항상 표시 모드는 PC의 작업 표시줄처럼 앱 전환이 훨씬 빠르고 직관적이고요, 반대로 자동 숨김 모드는 영상 감상이나 문서 작업처럼 몰입이 필요한 상황에 최적이에요. 그리고 꿀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일 우측에 최근 실행한 앱 개수는 태스크바 설정에서 2개부터 4개까지 직접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앱이 많으시면 4개, 깔끔하게 쓰고 싶으시다면 2개로 맞춰두시면 돼요. Gfold 7으로 삼성 DeX를 실행하면요, 태스크바 덕분에 정말 노트북 PC를 쓰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집에서는 TV나 모니터에 연결을 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큰 화면으로 즐기실 수도 있고, 회사에서는 회의실 디스플레이에 바로 연결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Gfold 7과 DeX를 함께 쓰면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정말 언제 어디서든 펼쳐지는 노트북 같은 생산성 기기로 변신하게 됩니다. Gfold 7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대화면과 멀티 윈도우인데요, 이 8인치의 넓은 화면 덕분에 동시에 여러 앱을 띄우면 생산성이 이렇게 쫙 높아지잖아요. 저는 멀티 윈도우를 만들 때 상단에 바를 추가해서 멀티 윈도우 메뉴를 띄우는 방식을 즐겨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버튼 하나만 터치를 하면 팝업, 분할, 앱 전체 보기, 화면 확대와 같은 다양한 옵션을 바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제스처 기능을 더해주면 훨씬 편리합니다. 두 손가락 으로 화면을 위아래 스와이프, 상단 모서리를 대각선으로 끌어내리기, 팝업창 전환, 이렇게 하시면요,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빠르게 멀티 윈도우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 방법도 간단한데요, 설정에 들어가시고 유용한 기능 그리고 멀티 윈도우로 들어가셔서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 선택해 주시고요, 밀어서 팝업창으로 변경 선택해 주시고요, 하나의 창에서 멀티 윈도우 메뉴 표시, 이 세 가지 옵션을 켜두시면 됩니다. 빠르게 멀티 윈도우로 전환을 하잖아요, 화면을 정말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생산성도 올라가고요, 엔터테인먼트까지 훨씬 자유롭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커버 화면과 메인 화면의 연결성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Gfold 7을 쓰다 보면 커버 화면에서 앱을 보다가 메인 화면으로 펼쳐서 이어서 보는 경우가 많으실 건데요, 그런데 일부 앱은 메인 화면으로 전환됐을 때 전체 화면으로 표시되지 않고 작은 창 크기로만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니 오디오 앱이 그랬고요, 그리고 지그재그 앱도 그랬고요, 게임의 경우에도 세로 비율이 기본인 경우에 양옆에 빈 공간이 남고 중앙에만 표시되더라고요. 이럴 때는 매번 수동으로 화면 크기를 조절해야 돼서 번거롭잖아요. 이 문제는 굴라 그리고 멀티스타 모듈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스타에 들어가면 앱 전체 화면으로 강제 실행 옵션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특정 앱을 선택을 해두시잖아요. 들어가시고요, 자동으로 전체 화면으로 열리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시면요, 커버 화면에서 작은 화면으로 쓰다가 폴드를 이렇게 펼쳤을 때 앱이 딱 맞는 전체 화면으로 커져요. 그래서 훨씬 깔끔하고 편리합니다.
지폴드 7을 쓰다 보면 메인 화면에서 앱을 보다가 폰을 접는 순간 앱이 바로 닫혀버려가지고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저는 집이나 차 안에서는 이렇게 크게 메인 화면으로 보다가 이동하면서 걸어갈 때는 이렇게 폴드를 딱 접고 커버 화면으로 이어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기본 설정 상태에서는 앱이 그냥 닫혀버려요. 그래서 다시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꿔뒀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시고요. 디스플레이 그리고 커버 화면에서 앱 이어서 사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위로 밀어 앱 이어서 사용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설정해 두시잖아요. 그럼 메인 화면에서 보던 앱이 닫히지 않고 폰을 접자마자 커버 화면에서 위로 살짝 올리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몇 초 뒤에 또 자동으로 화면이 잠기기 때문에 보안 걱정도 덜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지폴드 유저라면 무조건 켜두길 추천드리고 싶은 필수 설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 달 동안 지폴드 7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들을 직접 설정으로 개선해본 경험을 공유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소개해드린 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더 편리하게 지폴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쓰시는 지폴드 꿀팁 혹은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또 확인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